양 팀의 전반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가 띄워 보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기회예요. 박우정. 박우정. 자, 골! 조동단! 조동건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오늘은 조력자가 아닌 해결사로서 팀 내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화성FC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의 총 조동건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조동건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박우정 선수의 크로스 또한 굉장히 예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이 원했던 공격 패턴 플레이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두 번의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화성FC. 이번 주중에 승리에 이어서 오늘도 선지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이 왼쪽에는 유찬 선수가 이 덤비는 수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패스 이후에 이 크로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조동건 선수의 속이는 동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정말 팀플레이로 만든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조동건 선수 개인에게도 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반전을 일단 성공했습니다.